왜 내 말에 대답 안 해? 야, 너 김가은 씨 전화하는데 안 받아도 괜찮아?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선임할 것도 아니면서. 네, 여보세요, 가은 씨. 네? 뭐라고요? 경찰에 체포요? 아, 왜? 칼로 찔렀다고요, 그 남자를? 여보세요, 김가은 씨. 오대환 씨 뭐 어쨌다고요? 칼로 찔러요? 오대환이요? 아니, 제가 찌른 건 애아빠예요. 김호이철이요. 근데 누구세요? 오변호사님 집 빨리 바꿔주세요. 잠깐만요. 너 바꾸래. 거기서 우리 아빠 이름이 왜 나와? 무슨 이름? 무슨 너네 아빠 이름? 아니야, 잘못 들었어. 네, 가은 씨. 제가 일단 경찰서로 갈 테니까 변호사 기다리겠다고 하세요. 그때까지 묵비권 행사하시고요. 네. 뭐해? 일어나. 따라와. 가면서 얘기해. 저는 지금 막 이혼한 지 2년도 넘은 전 남편으로부터 내 아빠가 오랜 기간에 걸쳐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복 동생까지 있다네요. 그리고 지금은 아빠와 비슷한 너무나도 비겁한 한 남자를 찔러 죽이려고 한 무시무시한 여자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경찰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절 놀려주는 전남편의 장난이겠죠? 이 자식은 원래 장난이 심하니까. 너 장난이지? 아니, 아 그게 말이 되냐고.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빨리 아니라고 해. 저는 지금 전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짜고 전 처를 속였다가 지옥으로 가는 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떡할래? 뭘? 아니, 김가은 씨도 김가은 씨지만 지금은 일단 아버님한테 먼저 가봐야 되지 않겠어? 아버님 쪽도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모양이던데. 아버님. 나 빼고 둘이 그래놓고 아버님이라 그러니까 좀 웃긴다. 아, 아저씨든 아버님이든. 아, 그럼 어떡해. 지금 김가은 씨 나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못 간다고 해, 일 생겼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럼 뭐 내가 가냐? 야, 내가 가라고? 아, 일단 가서 어떻게 된 건지만이라도 좀 알아봐줘. 알았어. 저 속에 타. 너 지금 운전 못해. 내가 너 데려다주고 나서 경찰서 갈 테니까 타 얼른. 떡볶이 맛있겠다. 빨리 지가 더. 몰라. 요새 걔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그렇지.
아, 공부하고 있겠지. 아니거든. 걔가 머리가 좀 나쁘지. 나 아빠 닮아서 좀 좋죠? 야, 오대환 교수 들었어? 오, 진짜 대박이지 않냐? 아, 좀 미친 거 아니야? 야, 저거도 어떡하냐? 아, 그니까 어떻게 저거? 아니, 내가 잘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기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망치를 줘? 두고 봐라! 내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하나야, 여긴 어쩐 일로? 명예훼손? 누구 고소하게 아빠? 아니야, 아니, 별일 아니야. 하긴 그보다 연락도 없이 여기 어쩐 일로? 별일 아니긴. 별일 맞던데. 우리 아빠가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라고 아주 학교 안에 소문이 쩍 퍼졌던데. 그게 별일이 아니야? 설마 그 소송 나한테 맡길 건 아니지? 미안한데 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변호사 구해. 나는 우리 엄마 이혼 소송 맡아야 돼서 바빠질 예정이거든. 하나. 오빈이 지금 못 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네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럼 저는요? 오 변호사님 오신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변호사 아는 분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일단 제가 같은 로펌이라 대신 오긴 했는데 제가 이걸 직접 수임해가지고 진행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친구 괜찮고. 그리고 이분은 실력도 좋은데 가격도 싸요. 최근에 개업을 해서. 저 오 변호사님 불러주세요. 저 오 변호사님 아니면 안 돼요. 오빈은 사정이 생겨서 안 된다니까요. 무슨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데요? 지금 저보다 급해요? 급하죠, 그럼. 뭐 안 급하면은 왔겠죠. 그럼 통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꼭 오변한테 맡기셔야겠어요? 네. 오변호사님이 맡아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오변호사 대신 형사사건 승소율 100%인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누군데요? 아니,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 두 번에서 운 좋게 두 번 이긴 걸 가지고 뭐 승소율 100%? 뻥을 쳐도 진짜. 아유. 아니, 그게 뻥이야? 거짓말 아니잖아. 알겠고, 벌써 수임이야 끝난 거야. 아, 그럼요. 계신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형사에 꽂히셨어요? 아니, 그냥 뭐 변호사로 살면서 살인미수 사건 하나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뭔 소야, 임마. 니 요새 미드보제? 틀린 말은 아니지. 어제 미드에서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피와 돈과 지정이 있는 그곳이 진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지. 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야, 살인미술. 이거 재밌겠는데? 재밌겠죠. 대표님, 이거 저랑 같이 공동변호 안 하실래요?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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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찌르고 얼어붙어 있다가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와서 까! 소리를 지르니까 놀라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 예. 네.
어차피 증거며 목격자의 범행 현장에는 블랙박스 천지인데 차라리 자수를 하지 왜 도망을 가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멀리 못 가서 체포가 됐고. 예. 네. 옷에 묻은 피해자 혈흔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남자는 병원으로 바로 실려갔는데 상처가 깊지 않아서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보인다. 아 뭐야 시시하게. 야 어차피 유무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살인 미수냐 특수 상해냐인데 우리 쪽은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초범에 범행 동기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고 반성하는 모습 충분히 보여주고 피해자 구슬려서 합의도 하면은 끽해봐야 집행유예? 많이 맞아봤자 3, 4년? 역시 진술서만 딱 보도 각이 딱 나오시네. 아 싱거워. 나네. 어? 더 낭자했어야 됐나요? 아 뭐가? 피가. 아유 씨. 아니 안 해. 나가. 뭐해? 빨리 옷 챙겨. 당장 입을 거 위주로. 이 옷 안 해. 전화로 얘기했잖아. 아,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엄마 미쳤어? 그런 인간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아, 진짜 착한 것도 정도 같아. 이거는 착한 게 아니고 미련한 거야. 뭐 고모들 무서워서 그래? 아, 그 사람들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야. 네 고모들을 아주 헤어지라고 난리야. 집하고 차하고 전부 다 나 주겠다고. 잘 됐네 그럼. 아 그럼 받고 헤어져 깔끔하게. 뭐 문제 있어? 누가 그러더라? 바람핀 놈이랑 헤어져주면 둘이 잘 살라고 축복해주는 거라고? 둘이 깨 쏟아지는 모습 보면서 뭐 나는 뭐 혼자 외롭게 늙어 죽으라는 거야? 아니 나는 절대 못해. 나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껴안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러려니 모르는 걸로 해. 아 그게 되냐고 그게! 알았어. 엄마 말대로 아빠 껴안고 같이 죽어. 그럼 되겠네. 대신에 둘이 죽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달아야. 아, 달아야 생각하지 마. 달아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부재중이 10통이 넘게 하는데 하나도 안 받았어. 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구니. 없어봐. 우리 아빠는 또 얼마나 골 때리는지 아냐? 아니 그 양반은 어? 자기를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명예훼손을 걸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명예훼손 누구한테 맡기실라고요? 저는 바쁘거든요. 저는 우리 엄마 이혼 소송. 무서워.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런 드립을 치니. 웃기만 하라고. 웃기만 오버하지 말고. 아휴 이게 사람 얼굴인가? 난 말 안 해? 아,
나 큰일 났어. 아무래도 중2병 걸린 것 같아. 3일째 술이 안 깨. 아, 술 좀 끊어. 이제 몸이 쉬하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너는 어제 누구랑 그렇게 술을 폈냐? 봉범이랑? 절친이야, 뭐야. 남친도 아니고 전남편이랑 그렇게 술을 퍼?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나중에 얘기해. 알았다. 네 말대로 아빠랑 이혼할게. 뭐 준비하면 되니? 아. 갑자기? 어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생각해봤는데 이혼이 맞는 것 같대. 땡큐. 그래서? 뭐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알겠다고. 뭐 서류 준비하라 그랬지. 아버님한테는 말씀하셨대? 이혼하자고? 나한테 대신 전해달래. 자기는 마음 약해질 것 같다고. 설마 아빠가 소송하자 그러진 않겠지? 거기까지 막 막장으로 달려가진 않겠지? 설마. 너 바쁘지? 괜히 바쁜 애 붙잡고 너무 신세한 탄했네. 머릿속이 하도 복잡해서. 아, 이거 김가은 씨 사건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될 것 같아서 의견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맞다. 야, 너 그거 네가 수임했어? 어쩌다 보니까. 칼에 찔린 남자 어떻게 됐어? 살았대? 죽진 않았지? 살았어. 뭐 깊게 찌르지도 못했어. 아, 다행이다. 미안하게 됐다, 야. 됐어. 아, 됐어. 뭐 해달라고 사정을 도는 주고 돈 벌고 좋지 뭐. 설마 딸이 변호사인데 나랑 소송하자 그럴 건 아니지? 서류 정리해서 협의원으로 끝내. 재산 목록은 대충 정리해왔어. 누락된 거 있으면 알려주고. 아, 그렇게 보지 좀 마.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같이 살아줄 줄 알았어, 그럼? 피해자 같은 얼굴 좀 하지 마. 피해자는 엄마야. 아빠가 아니라 나랑 엄마라고. 알았어? 일어나. 일어나.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제발. 일어나. 일어나. 나 미치겠다, 진짜. 미쳤다 진짜.
어쩜 그렇게 똑같냐? 아, 우리 두 번째 새아빠도 그랬어. 첫 번째 새아빠 말고 두 번째 새아빠. 엄마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매달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혼자 다 하더니 자기 재산 다 빼돌리고 있었잖아. 물론 우리 엄마 변호사가 그것까진 탈탈 털어 놨지. 자기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응? 그거에 넘어가지 말고 독사같이 밀어 붙여야 돼. 사람이 반성하는 것 같지? 절대 안 해.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게 사람이라니까. 어이, 구은범! 야, 잘 지냈냐? 어, 나야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네? 그러게. 야, 어떻게 턱 연락이 한 번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각별한 사이는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담당 검사잖아. 아니, 전화 한 통 할 법하지 않냐? 참, 대단하다, 너도. 너 설마 내가 아직 오한한테 미련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어? 아, 너네들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야,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 동기 전천에 땀만 품을 생각 없어. 알았어, 알았어. 뭐 괜히 옛날 일로 불편할 거면 나 먼저 갈게. 응. 진원아. 내가 형사사건 맞는 일이 드물어서 공판검사한테까지 따로 문안인사 드려야 되는 줄은 몰랐다. 야,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했을 텐데. 야. 내가 또 그런 거 어려워하는 성격은 아니거든. 알잖아, 너도. 야, 그래, 야. 야, 하라라도 좀 팔아먹는 건데. 네가 걔 그렇게 죽자고 쫓아다녔던 것도 내가 싸그리 다 까먹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얘기해서 생각났어, 야. 야, 하라가 지금 남친만 없었어도 이제라도 다리 좀 놔주는 건데 말이야. 딴 맘이야,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거 아니겠니? 안 가니? 피고 김가은은 불륜이라는 자신의 모렴치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 김희철이 마음을 돌리지 않자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한 가정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 또한 무척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피고인은 피해자 김희철에 대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 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은 잘은 쓰셨는데 좀 기네요. 설마 이걸 여기서 다 읽으실 줄은 몰랐는데 진짜 다 읽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미리미리 제출된 건 압축 요약 좀 부탁드려요. 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싹 다 바쁜 사람들밖에 없는데. 증거 제출 하시죠. 진행은 제가 합니다, 변호인. 아, 예. 증거인부 하시죠. 인부 목록입니다. 1, 2, 3번은 동의, 나머지는 다 부동의입니다. 뭐? 재판중에 전화 그러지 마. 죽었어요, 판사님. 제 남편이 죽었대요. 엄마, 오늘 시간 돼? 아, 그 내가 협의 이혼 신청서 다 작성해 놨거든. 그 엄마랑 아빠랑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아, 내일은? 뭐
주말에 갈까? 아니, 내가 지금 재촉으로 하는 게 아니... 알았어. 나 외근 다녀온다. 네, 다녀오세요. 오 변호사님, 뭐 복사할 거 있으세요? 아니야, 성 대리. 이거 함부라서 내가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사망 확인서만 함부요? 네. 네. 왜? 갑자기 무슨 사망 확인서? 구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 칼에 찔린 피해자가 조금 전에 죽었대요. 뭐? 뭐? 누가 죽었다고? 김희철 씨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오 변호사님, 그럼 구 변호사님 재판 이제 살짝 망한 거 아니에요? 검찰 측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어요. 이제 살인죄로 기소되게 생겼다고요? 아니, 김희철 씨는 갑자기 왜... 분명히 생명에 지장 없고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했었는데 평소에 뭐 지병 같은 거 있었어요? 죽기를 바랬는데 잘 잤어요?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그 사람 찾아가기 전에 매일 생각했어요. 그냥 죽일까? 그럼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될 텐데. 치르고 난 뒤엔 차라리 더 깊이 찌를걸. 김강 씨. 죽이고 싶었다니까요. 김강 씨, 정신 차리세요. 살인미수하고 살인죄는 형량이 두 배 차이가 나요. 당신 감방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러는 거예요? 사망 전에는 고의적 범행을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사망한 후에는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김희철 씨 명복을 빌어달라고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전 사이코예요. 그래도 애 아빠인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지? 죽이고 싶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평범한데 사람을 칼로 찔렀겠어요. 이제 좀 피가 낭자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구미가 당기세요? 지금이라도 대표님 하실래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판사야. 우리 마누라 친구 닮았어. 이유 한번 되게 궁색하네. 아니, 사모님이 대표님을 버리고 간 건데 왜 그 판사를 미워해요? 뭐 아무리 친구를 닮았어도. 야, 이씨, 버린 게 아니라 우린 합의하에 조론한 거라니까. 예, 예. 어? 야, 그리고 왜 네 사건을 왜 나한테 떠넘겨? 이씨, 뭐 어쨌든 뭐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떠넘긴 게 아니라 진짜 못하겠다니까요. 죽이고 싶었다는 사람을 어떻게 변호하냐고. 아, 그럼 너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지금이라도 사임계 쓰면 되잖아. 관우따가 홍 대표님한테 또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더라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어. 형사 사건이잖아. 억지로 권할 순 없지. 구변 말대로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 괜히 범죄자 풀어준 건 아닌가 싶어서. 아, 네. 거기까지 책임질 순 없지. 사인계 쓰고 싶으면 고민해봐. 네. 아, 구 변호사님. 김영비 학생 왔는데요. 아, 예, 예. 난. 어? 난.
변호사는 나오세요. 네. 김영비 학생. 안녕하세요. 반가워. 누구예요? 딸. 네? 김가은 씨 딸이요. 엄마 양형 증인을 하고 싶다고?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게 참작 사유가 된다던데요. 혹시 엄마는 그런 증언도 소용없어요? 아니. 아, 미성년자라 괜찮을까 싶어서. 미성년자는 안 돼요? 그런 건 아닌데.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 일로 네가 마음이 힘들까 봐. 아버지 일은 유감이야. 저희 엄마 아빠 죽일 사람은 아니에요.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아빠는 나 버린 거 아니라고. 그래도 나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매일 말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엄마 편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낼만 하세요? 저는 사실 김가은 씨 변호하는 거 죽도록 싫어요.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한 일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요. 당신이 칼로 찌른 사람이 죽었잖아요.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그거 말해주러 오셨어요? 아니요. 진실을 듣고 싶어서요.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일 테니까.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김희철 씨를 찌른 건지 대체 무슨 마음이었는지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당신 가족 모두 외면하고 포기할 정도로? 저는... 영비가 찾아왔었어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엄마가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왜 찔렀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영비를 가만 안 두겠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나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 새끼 내가 지킨다는 거 보여줘야 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변호사님.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걸 왜... 진작에 솔직했으면... 영비가... 알게 되잖아요. 지 아빠가 어떤 연방을 했는지... 알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똑똑똑. 너 김가은 씨 딸 때문에 계속 변호하는 거라며? 사무실에 소문 다 났던데. 어, 그렇게 됐어. 걔 대단하다. 아니 먼저 인터넷에서 그런 걸 다 찾아보고 왔대? 엄청 똑똑한 애야. 몇 살이라고? 15살. 한참 사춘기일 텐데 철이 너무 들었지. 고로란지 뭔지 걔도 저렇게 철이 들었을라나. 어. 그 부모님 이혼은 어떻게 됐어? 엄마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맨날 오락가락해. 이분이 쉽겠냐? 말이 쉽지. 우리 엄마도 이혼이 쉽진 않으신가 봐. 아니 월요일 건 또 뭐야? 뒤통수가 얼얼해서 같이 어떻게 사냐 그거. 그렇긴 한데 아빠가 너무 매달리니까 엄마도 결심이 쉽지 않으신가 봐. 내가 그랬잖아. 내 앞에서도 무릎까지 꿇었다고. 무릎이 뭐 별거야? 비디오에서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놔서 그렇지.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사람은 필요하면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해. 그 악어의 눈물이란 말도 있잖아. 자기가 설득해서 어머니 모시고 나와. 자기 집에서 지내도 되잖아. 엄마가 싫대. 아, 그만하자. 뭐 어차피 답도 없는 건데. 그래 뭐 어차피 자기 가족 일인데 뭐. 기분 나빠? 우리 엄마랑 아빠랑 이혼 안 하는 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 마음이 이러이러하다고 복잡하다고 털어놓는데 왜 나는 너한테 추궁을 당하는 느낌이지? 내가? 추궁을 했다고? 됐다 그만하자. 아니 자기 엄마가 이혼 3번 했다고 우리 엄마도 이혼 3번 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아 자꾸 이혼 안 하는 우리 엄마를 바보 취급하잖아. 뭘 또 바보 취급을 했겠어. 그냥 자기 생각은 그렇다고 얘기한 거겠지. 아니라니까. 딱 표정 보면 알잖아. 어? 얼굴에 써 있었어. 와 진짜 노답 가족이네. 야. 아 나 10분만. 아 5분만 내리기 좀 들어달라고. 아, 나 진짜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다고. 야, 나 서면 총합 오늘까지 써야 돼. 공판이 내일 모레라니까. 다 듣고 있으니까 그냥 해. 야, 재겸이 전화 왔다. 받아봐. 아, 얘는 또 왜 전화하는 거야? 스피커폰. 어, 재겸아. 형 어디야? 아, 나 너무 답답한데 술 한 잔만 사주라. 술? 지금 내가 좀 바빠서 사무실이야. 아직 일이 안 끝났어. 아 그래? 그럼 나 근처인데 형네 사무실로 갈게. 술은 됐고 딱 30분만 고민 상담 좀 해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언제 끝나는데? 잠깐만. 밤샐 것 같은데. 나 진짜 신나서 그래. 네, 길게 시간 안 뺏을게. 아니 뭐 지금 혹시 누구랑 같이 있어? 아니 뭘 누구랑 같이 있긴. 곧 도착하니까 시간 조금만 내줘. 응? 금방 갈게. 야 그러니까 집에서 잔다 거짓말은 왜 해? 그러면 너한테 뭐 전화를 이러러 갔다 그러냐? 아 몰라 나 간다 갈게.
갑자기 하면 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나 뭐 좀 두꺼운 게 있어가지고. 됐어.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거기 사무실 관두고 딴 데로 옮기는 게 어때? 왜? 싫어? 재겸아, 네가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 알아. 앞으로 내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잖아. 절대 아니야. 절대. 그걸 어떻게 장담해? 걔는... 걘 진짜 나한테 아무런 감정... 너가 있잖아. 그 감정 도대체 언제 정리되는 건데? 나도 이제 다 정리... 또 거짓말!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됐다. 그냥 관두자. 뭘... 그만두자는 거야.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자신 없어. 그만하자. 민재경과의 이별을 알렸지만 궁범은 대답이 없었다. 내가 전화를 하면 그건 응석이 아니라 나쁜 짓이겠지. 내가 형 많이 좋아한다. 오케이. 아이고, 와서 간다. 잠깐, 화이팅. 기사님, 주차까지 꼭 완벽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게, 안녕. 나, 재겸이랑 끝났다. 지금 집 앞으로 갈게.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내가 많이 미안해. 진심으로.
김인철 씨 몸에 자상이 몇 개였죠? 하나였습니다. 자상 부위와 깊이로 미뤄 볼 때 사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망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김인철 씨는 어떤 이유로 사망했을까요? 소견서에 적었습니다만 지병으로 복부 대동맥류가 있더군요. 환자가 가진 대동맥류의 크기 정도라면 혈압 상승에 유의해야 하는데 자상을 입었을 때 혈압이 높아지면서 대동맥류가 파열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피고인 김가은 씨로 인해 생긴 자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망이네요. 이해했습니다. 칼에 찔렸기 때문에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류는 안 했으면 칼에 맞을 일도 없겠죠. 자상과 사망 원인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유도신문입니다. 조금 전 질문과 증인 발언을 철회합니다. 피고 대리인, 다시 질문해 주세요. 예, 다시 묻겠습니다. 대동맥류 파열을 제외하고 본 피해자의 자상은 전문의 소견으로 치명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병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사망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건은 혼인관계가 성립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부 형제 자매간, 그러니까 존속 살해 현장에는 일반 살인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그게 뭐죠? 일반적으로 부부 싸움을 하고 홧김에 상대방을 찌르는 경우에는 대다수 자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도주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까? 거의 없죠. 오히려 자기가 건너서 경찰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흔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김가은 씨의 경우에는 왜 도주를 했을까요? 보통 두 가지 이유로 나뉩니다. 이해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형사에게 범인의 도주 이유를 묻는 건 옳지 않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통계적 지식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보죠. 예, 계속하시죠. 하나의 경우는 누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잡힐 수 없다거나, 또 하나의 경우는 한 번만 찌르려고 한 게 아니라거나. 아직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해했습니다. 명백한 유도신문입니다. 발언 철회 요청합니다. 체류 요청 받아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사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증언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해서요. 나한테 뭐라고? 무서워서. 됐어. 꼬맹이가 감당하기엔 힘든 일은 맞지. 네 마음 다 이해해. 너 대신 네 몫까지 아저씨가 힘낼게. 공부만 열심히 해. 재판은 웬만하면 오지 말고. 엄마가 서운해하면 어떡하죠? 엄마는 엄마고 네 인생은 달라야지. 네. 가서 피자 맛있게 먹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디 찍으면 돼? 여기하고 여기 엄마 이름 옆에. 아무리 생각해도 위자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천 더 줘. 이놈의 기준이가 진짜. 나 겨우 마음 먹었는데. 나 진짜 겨우 마음 먹었는데. 나 안 찍어. 나 못해. 못해. 안 찍어. 안 해. 안 한다. 누나. 야, 이따 올 거지? 어. 아, 그럼 올 때 와인 하나만 사 와라. 엄마 좋아하는 화이트로. 그 와인으로 나 세수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아, 농담이고. 아, 이럴 때 엄마 저 없으나 따라고. 맛있는 와인으로 잘 골라와라. 맛있는 거? 뭐 비싼 거면 되겠지 뭐. 아마도. 알았어. 엄마, 정말 이혼 안 하고 아빠 품고 갈 수 있겠어? 그럼 그 여자랑 그 애는 어떡하려고? 뭘 어떻게 해?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나 했어? 뭐란지 라란지 뭔지 걔 인지해줄 거지, 아빠? 법적으로 규정된 걔 권리라서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걔는 아빠의 생물학적 자식이니까. 걔가 언제든지 인지 청구하면 아빠가 무조건 저. 하기 싫어도 해줘야 된다고. 호적에 올려줘야 돼. 내가 양육비는 줄 테니까 뭐야 인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쪽도 안 한다고 약속.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엄마 꼬신 거 아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신 승리하면서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달라진 게 있잖아. 혼우의 자식까지 받아들이고 감내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 묻는 거야 지금. 못하겠으면 오늘이라도 도장 찍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걸로 딴소리 안 할게. 됐지? 여보.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 정말 고마워, 여보. 끝.
저 엄마랑 싸우고 집 나왔어요. 아빠가 저 좀 키워주세요. 누나야, 저 나가서 얘기하자. 응? 자, 아빠랑 나가서. 아빠. 가서 엄마 좀 챙겨. 누나랑 얘기 좀 하자. 너 집 어디야? 가면서 얘기해. 내가 데려다 줄게. 안 가요, 집에. 여기서 살 거라니까. 이게 누구 맘대로. 우리 집에서 살아. 그건 안 될 말이지. 그 집이 언니 집이에요? 우리 아빠 집이지. 우리 아빠 집 가지고 유세야, 유세는. 언니만 아빠 딸 아니거든요? 나도 아빠 딸이거든요? 저도 우리 아빠 집에서 같이 살 권리가 있어요. 아니, 너는 권리가 없어. 여기는 우리 아빠 집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집이니까. 몇십 년도 더 전에 아빠가 아빠 돈으로 샀고 아빠가 명의를 갖고 있지만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평생을 가정주부로 소임을 당한 우리 엄마의 재산 기여도도 절반은 인정이 된다 이거야. 이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바락바락 권리로 노네? 아주 웃긴 꼬맹이래 진짜? 저 꼬맹이 아니거든요? 저 16살이거든요? 잘났다 그래. 16살? 뭐 중2병 걸렸냐? 중2 아니고 중3이거든요? 이 아줌마가 진짜. 뭐 아줌마? 이 꼬맹이가 진짜. 야, 너 변호사한테 모욕죄로 고소 한번 당해볼. 엄마. 엄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연약한 살얼음판이었다니. 나는 미처 알 수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나 관계의 이름이 허상처럼 느껴진다. 이런 순간에 누군가 내 손을 잡고 걸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야? 엄마지. 왜 또? 여보세요? 은범아. 야, 너 왜 그래? 예. 나 진짜 죽고 싶어. 어디야 너?
아무리 생각해도 구는 아니야. 네. 어, 나 미쳤나 봐. 미련한 오하라가 걔를 좋아하니까 그러지. 구 변호사님이 오 변호사님은 못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나만. 하라야, 내가 만만해? 내가 안 끔찍해? 끔찍하지. 굿모닝. 양가적인 이 모순적인 마음들이 대립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사랑한다 구은범, 우리 다시 만나지 않을래?